모든 것은 PD가 휴가를 떠나면서 시작됐다. 그가 내리고 간 과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력의 대가를 만나러 가는데. 당신이 바로 근력의 대가? 이게 바로 힘을 다해주는 마법의 실입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찾던 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근육옷감을 개발한 박철훈 책임연구원입니다. 근육옷감은 근육처럼 스스로 수축하는 힘을 내는 옷감이고요. 형상기하각종 스프링 실을 여러 다발을 막 뭉쳐가지고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구동기입니다. 입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는 근육옷감 성상기역학교는 열을 가하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수축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성질이 근육옷감의 핵심입니다. 옷감에 연결된 스위치를 눌러 특정 온도로 열을 가해주면 성상기역학교이 스스로 수축하며 근력을 보조해주거든요. 근육옷감을 실제 우리의 근섬유와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 이 특수 금속을 실처럼 가늘게 만들었대요. 과연 얼마나 힘이 세질 수 있을까요? 근육량이 적은 조연출이 직접 입어보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스텝 1. 5kg 아령 들어보기. 스위치를 누르면 옷감이 혼자 굽혀지면서 팔을 조여주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 덕에 아령을 무려 두 배나 더 들 수 있었습니다. 스텝 2. 12kg 생수 들어보기. 평소라면 무거워서 엄두도 내지 못했을 생수 다발에 도전해봤습니다. 박사님, 왜 안 되나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8kg, 이게 추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한 3, 4kg 정도를 평소보다는 더 들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근육 옷감은 3, 4kg 정도 보조해주는 수준이라 12kg짜리 생수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서 무게를 반으로 줄이고 힘센 촬영 PD님 도움을 받아 파장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파장이 클수록 힘을 많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확실히 옷감을 작동시켰을 때 힘을 덜 들였다는 걸 볼 수 있죠? 효과 검증 성공! 근육량이 작은 어르신이나 여성분들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을 다루시는 간병 근로자분들, 어르신들 거동 못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려면 큰 힘을 내야 되거든요. 목욕도 시켜야 되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옷처럼 그냥 입었는데 나의 몸에 근육력을 도와줄 수 있는 입는 근육을 만들고 싶었고 빠르게 상용화된다면 2, 3년 내에 근육 옷감 점퍼를 대략 3,40만 원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500만 원인 다른 웨어러블 로봇에 비해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패션처럼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일상복처럼 보이는데 내 몸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모든 분들이 편하게 신체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미래를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택배 근로자와 간병 근로자, 근육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까지 힘이 필요한 곳 어디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육옷감이 하루빨리 상용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근육의 대가 덕분에 조연출 망나니는 강해졌다. 힘이라면 이제 제게 맡겨주시죠. 허허허허.